민주당의 서용교 의원입니다. 군 팬티 예산을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했다라는 잘못된 통계를 들고 대정부 질문에 최고위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들어서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는데 그 근거였던 통계가 엉터리였습니다. 한동안 엉터리 통계임을 시인하지 않다가 많은 언론의 비판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서영교 의원이 착오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군인들의 속옷, 팬티 예산이 16억 정도 감액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와 그리고 축구와 내복, 팬티까지 다 단가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던 회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윈윈하는 대안을 냈기를 바라면서 이틀 만에 이제 착오였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깔끔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보기엔 잘못은 쿨하고 빠르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단가가 낮아졌다는 건데 팬티 만들던 회사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럼 팬티 만들던 회사를 윤석열 정부가 억지로 단가를 낮춰서 부도라도 냈단 말입니까? 여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님이 뭐 나름 당에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서 해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무조건 비난을 위한 비판, 공격을 위한 비판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료가 잘못되었고 본인의 발표가 잘못되었으면 얼른 국민들께 잘못된 자료였다, 착오였다 사과드리고 깨끗하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렇게 또 변명을 늘어놓고 뭐 회사를 걱정해 주시고 아니 그 저 회사에서 납품할 때 적자를 보면서 납품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입찰 단가가 낮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장병들한테는 충분한 수요를 공급하고 하면 잘한 정책인 거죠. 잘한 정책에 비난을 했으면 충분히 사과하셔야 될 텐데 사과 자체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말을 보태기가 참 저 민망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시세요? 사실 그 예전에는 수의 계약으로 이제 맺던 거를 가격 경쟁,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적은 돈으로 좋은 질의 팬티를 받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팩트가 일단 틀렸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별로 질도 안 좋은 걸 비싸게 샀었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전 정부엔 그럼 어떻게 했었던 거야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러면 이거 만들던 팬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거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죠. 그 팬티 회사는 다른 데 팬티를 팔겠죠. 공개적으로 아주 공정한 시장에서 팬티를 팔겠죠. 질 좋은 팬티를. 팬티 회사 걱정을 왜 하냐고요. 서영교 의원님이 갑자기. 거기 아마 또 단가를 낮춰서 다른 데 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전혀 비정한 아니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정부를 질타하시다가 갑자기 팬티 회사 걱정을 왜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깨끗하게 사과하기가 좀 민망하셨던 모양인데 아까 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빠르고 깔끔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서영교 의원님을 높게 평가하는 중에 하나가 끝까지 난 잘못 없다라고 버티는 의원분들도 많은데 이틀 만에 그래도 착오했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용기? 솔직함, 박용진 의원님. 그 점은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장병들, 군 장병들, 우리 아들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서영교 의원이 아들들 걱정하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질타한 거고 부족 통계가 엉터리였지만 그리고 지금은 또 팬티 업체까지 걱정해 주시잖아요. 또 따뜻한 마음, 높이 평가합니다. 대정부 질문장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재배치된 제 좌석이 맨 앞쪽이라 피켓을 여러 개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그중에 이제 막 찾아가지고 흔들면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저게 저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은 이제 아, 들으시면서 예, 들으면서 박용진 의원님 들으시면서 예, 아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그러나 거 그러나 당연히 이제 하나는 했겠지 왜냐하면 예. 이 감액이 됐던데 이 저 감액된 부분이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물어는 받겠지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었는지 설명을 해올 거라고 그걸 당연히 들었으면 이제 저렇게 질타하는 게 맞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국방부의 그 입장을 뭐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방부가 아니다, 팩트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어쨌든 이제 수정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걸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아마 이게 지금 올 초에 정권이 바뀌었기는 했습니다만 국방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 과정,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국방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끼고 절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협상 과정에서 아마 업체와 협상에서 반영이 되고 올해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전의 비용대로 했지만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받게 되도록 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것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고자 했었던 바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부자들에게는 그 감세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따뜻한 마음 또 장병두가 팬티 업체에 걱정을 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예. 보기에 서영교 의원님은 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 좀 주의를 필요로 해요. 예전에 그 본인의 남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해가지고 문제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의 딸을 사무실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법학전문대학원 그 할 때 그 적시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됐었고 또 다른 보좌관한테는 매월 받는 월급의 일부를 상납하게 해갖고 그 어느 정도로 후원금으로 넣게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큰 징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분이라면 좀 뭐 어떤 일을 할 때 좀 다른 분들한테 그 국민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라도 더 확인해서 그 언제 입당하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또 입당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때 징계로 출당까지 되셨던 분이 그렇다면 좀 더 자중자애하고 항상 좀 신중하게 하고 잘못하면 좀 제대로 반성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